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조그만 방에 꼼짝달싹 못하는데 생각하면 속이 뒤집힙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밥도 안 먹고 에이 죽어버리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아, 그 감옥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크지도 않습니다. 다 쇳덩어리로 된 창문입니다. 근데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해가 잠깐 지나가면 약 한 5분 정도 해가 비쳤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감옥에는 햇빛 들어오지 않고 창가에 잠깐 한 5분 정도 있다가 햇빛이 없어지는 그런 그늘진 곳인데, 하루는 거기를 가만히 쓰다 보니까요, 그 쇠 창살 틈에 뭐가 조그맣게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쇠 창살 틈에 낀 먼지 속에서 무슨 씨앗이 나왔는지 그 먼지 쌓인 곳에서 풀잎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신기하다. 그리고 들어오는 밥 한 알, 하루에 한 알을 입에 집어넣어서 침을 잔뜩 새겨서 이걸 삭힌 다음 그걸 가지고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놔줬대요. 일주일쯤 지나서, 두 주일쯤 지나서 그 풀잎이 쑥쑥 자르는 걸 보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생존의 환경이 들쑥 없는데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창틀 속에서 쌓인 먼지구덩이 속에서 풀잎이 자라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야 이놈아 너는 어떠냐, 이 작은 미물인 풀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쇠들 속에서 쌓인 먼지에서 자랐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가족들 있지 않냐, 너 몸 튼튼하지 않냐, 너 아직도 미래가 있지 않냐.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먹자, 견디자. 그리고 이따 나중에 모든 게 풀려서 나오면서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자식을 둔 사람이라면 마음 놓고 잠잘 수 없잖아요. 사업 벌려놓은 사람이 마음 놓고 어디 멀리 외출 놀러 하기 힘들잖아요. 누군가 말하기를 이 시대는 근심과 염려의 시대래요. 다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더구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뭐 하나 안정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여전히 기쁨으로 주님까지 섬길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선한 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다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에 보면,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회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터져나왔어요.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전직 회장이었던 그분이 분을 못 이겨서 그만 자살을 해버리고, 자살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폭로해버리고 죽는 바람에 그냥 한국 사회가 지금 무슨 놈의 저런 사회가 있나 하고 탄식이 나올 정도의 모습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제가 무슨 먹칠을 한다거나 죽음을 예찬한다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내용을 다 이리저리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나갈 때 만나고 밥 먹고 돈 주고받던 그 인간들이 절망 속에서 좀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럴 때에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여보게 제가 만나세요,
그리고 만나서 뜨뜻한 밥 한 그릇 먹어가면서 참아, 견뎌봐. 나도 감옥 갔었어. 나도 세무조사 다 받았어. 나도 망신 다 당했어. 그래도 견뎌보니까 다시 이렇게 살잖아. 차 한잔 마시면서 딴 때 돈 줄 때는 잘 만나더니 좀 어려우니까 만나주지 않고 냉대하고 그 인간의 배신감 속에서 그 양반이 그냥 홧김에 희망이 없으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얼른 와. 날 만나면 돼. 만나가지고 도움 못 주지만은 도움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라도 그저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가 눈물 흘리며 호소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답답해서 막 탄식할 때에 같이 답답해 하면서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네. 참게. 나도 그 망신 다 당했어. 나도 검찰에 불려가서 나도 죽을 고생했어. 창피 다 당했어. 그런데 참아야 돼. 좋은 날 올 거야. 왜 그런 얘기를 못했을까? 믿는 사람이었다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럴 때 나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움의 손길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 지칠뿐 사람이 죽음을 선언했을 때 포기 삶을 포기했을 때는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삶의 문제를 누가 나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저렇게 시끄럽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거는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다. 짓는 것은 죄요 행하는 것은 허물이고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사니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자 생각해야 될 텐데 사람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한계를 경험하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이나 한 단계 더 높은 인격의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있다면 오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누군가 서로 돕는 손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새로워지잖아요.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내게 다가오는 늘 일상의 시간들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꽃들을 바라볼 때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서 새로워지는 것 별로 없어요. 크게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배반당하고 그럴 때에 때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이 부활을 입기 전에 어떤 큰 일이 있었습니까? 온갖 창피 다 당하고 그리고는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원래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집안 배경도 좋습니다. 혈통도 좋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배움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뭐가 모자라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승승장구하는 높은 지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곧가라졌어요. 눈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밝은 빛에 눈이 그만 멀었어요. 그리고 헤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변화도 그 자기의 승승장구하고 잘 가던 길에서 펄떡 넘어져서 소경된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는 새로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민자의 삶을 살고 때로 실패와 배반과 넘어짐의 모습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냥 인생의 한계를 느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다 보면 돕는 손길들이 여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에 관한 신앙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부활에 관한 신앙, 부활의 인생, 부활이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부활 이전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신앙, 좀 더 성숙한 인격, 그거 되려면 모든 게 잘 돼서만 아니라 한두 번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배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한순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부활이라는 말 좋더라고요. 패자 부활전 그래요. 패자 부활.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졌어요. 지기는 졌는데 아주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잘 돼가지고 가문을 일으키는 것, 가문의 부활 그래요. 그게 부활이라는 말은 좋은 뉘앙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패배자의 삶으로 낙인 찍혀 사는 거 아니라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뭘 부활시키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가짐으로 Be made new.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 새로워지는 것은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전화를 걸 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줄 걸 생각하지 말고 죄인의 모습을 가진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를 받아 in your mind 마음의 태세를 마음의 자세의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한 번 실수했을 때 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모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시 해라. Again, 다시 해봐. 주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리 질병이 심한 것 같아도 아무리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생인 것 같아도 남들이 다 배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는 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는 말, 브라베언이라는 이 히라보 말은 주장, 메스터가 돼 이 말이야. 뭐가 메스터냐?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요. 닥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근심과 걱정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이고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될 것이고 묵은 습관, 새로움 없이 그저 옛날 타성에 젖은 그가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 속에 들어있는 새로워져야 할, 새로워져야 할 성품을 날마다 심입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분을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깨닫고 그 고통 이후에 오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성도들,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때로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믿고 또 계약했는데요. 이 그놈들이 그냥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안 받아도 오리발 내면은 바람에 그 몇만 불 그냥 그대로 뜯기는 몇만 불로 어떻게 얼마나 힘듭니까? 속상하고 속 뒤집히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프지만은 여러분들 본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모습이 뭐였느냐? 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민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빈 몸으로 왔다. 여기까지 이만큼 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돌아가신 그 고 성회장이라는 분, 근데 가만히 그분 생애를 보니까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하, 배움도 별로 없는데 그 인내심과 성실함과 부지런함 가지고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왜 자꾸만 거기다 권력의 줄을 대려고 하고 왜 이 사람 저 사람과 더 큰 욕망이 그를 패망시킨 거예요.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그만큼 성장했으면 거기서 겸손한 채로 거기서 삶을 누리면서 장학재단 만들었으면 그 아주 좋게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높고 또 높은 권력의 줄을 대려고 그도 그런 일을 했고 받아먹은 놈들도 그런 일을 했고 사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빈 몸으로 왔다가 그만큼 됐으면 얼마나 복입니까?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이 사회를 그냥 뒤흔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깨닫는 거 있습니다. 인간은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몸 왔다가 이만큼 건강도 없고 빈 몸 왔다가 이만큼 걸쳐 입고 이만큼 살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복인가. 그분이 신앙이 좀 있었더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를 말고
그냥 말씀 깨닫고 그만큼 됐으면 만족하면서 선한 일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겠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욕심 부려서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특히 자신도 가족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나 이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새로운 세상에 살아라 죄 없는 세상에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쇳덩어리 속에서 자라는 풀잎 그거 보고 깨닫기만 하면 그 인생을 새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1절을 뭐라고 하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짓는 인생의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들어도 건성 듣습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못 믿을까 봐 요나의 얘기를 해주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도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귀는 열어놓지만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힘없이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How foolish you are, 이 바보들아. How foolish you are, 이 바보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모세로부터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걸 알켜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띄어졌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속에 꽂히기 전까지는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도 안 되고요. 실패만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도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재할 때에 인생은 새로워지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 있어도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예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언제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자식 달라고 밤새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주마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괜찮습니다. 다른 여자에서 나온 이 자식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줄게. 피식 웃으면서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애기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줬어요. 금덩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뭔지를 다 알아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주시고 나서 지금 또 번제물로 바쳐? 그게 무슨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을 줄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시련, 성공과 실패는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간직해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지런히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죠? 삶이라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합니다. 고난 나가는 그 시대에, 심한 어려움이 있던 시대에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삶의 고난도 이겨내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 속에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입니다. 순종과 더불어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어려움,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더 나아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순종의 길, 사명자의 길,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